네, 우리 연구실은 전력전자 쪽 분야다 보니까 이 PCB라든가 이런 전자회로가 일반 그냥 신호용 그런 제품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에너지를 제어하는 보드가 아니라 가지고 PCB나 이게 일반 거보다는 훨씬 더 두껍고 열이 잘 빠지는 구조로 설계가 됩니다. 일반 뭐 4층 PCB라고 해도 구리 온수도 굉장히 높게 설계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 납 솔더링 해보면 열을 잘안 받아요, PCB가. 이거는 이제 우리 연구실 친구들도 잘알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솔더링 할때 주의할 점이 항상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그 업무 지시할 때는 단순한 거예요. 솔더링을 잘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구구절절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연구실 생활을 오래 하면 대부분 잘 알지만 이제 저도 어지간하면 잔소리를 잘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영상을 남기는 거죠. 나중에 또 우리 후배 중에 누구는 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것들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이제 초심자들은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여하튼 간에 선배나 선임자한테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눈에 띄면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나 회사라면은 싫은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뭐냐 감정적으로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석사 레벨, 최소 석사 레벨, 박사라면 말할 것도 없고, 또 혹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던 어떤 그런 전임자라면, 그런 부분들, 그런 업무적인 최소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기본적인 결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 또 화가 나가지고, 아, 또 알게 모르게 잔소리를 해버렸네. 이런 꼰대라고 하는데, 요새는. 아무튼 간에, 이게 대상체가 뭐가 됐든 간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신호용 보드가 됐건, 전력전자용 파워보드가 됐건, 아니면은 메탈 마스크 아니 메탈 마스크란다 이쪽 그 한쪽이 알루미늄 판으로 된 단면 방열 PCB가 됐건 기본적으로 솔더링은 잘 해야 됩니다. 전자 전기 특히 전기에서도 우리처럼 그런 전력 전자는 잘 해야 돼요. 인두의 가장 기본은 인두기와 납을 잘 사용하는 거고. 인두기를 단순히 내가 손이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육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런 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우리나라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거에 밀리면 하루가 피곤해집니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솔더링은. 솔더링의 기본은 우선은, 얘는 지금 이제 후임한테 작업시켜놨는데 보니까 내가 계속 만지다 만지다가 제가 아무래도 영상 남겨야 할것 같아서 요거 부분 남기는 건데 처음에는 이 인두기 팁으로요 내가 납을 묻힐 핀이랑 PCB를 최소 한 3초에서 한 10초 정도 미리 데워야 돼요. 이두 개, 그러니까는 이 부품의 핀이랑 구리가 같이 열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열을 받아서 열 교환이 된 상태여야 돼요. 그 상태가 돼서 대토한 다음에 이게 납을 지금 부었죠? 그 다음 납을 떼고 또 마지막에 인두기를 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열이 충분히 받아서 이 납이 이 핀과 PCB에 잘 먹어야지만 이 납이 딱그 산불 모양으로 딱이 모양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친구들, 특히 연구실에 처음 온 석사 1기들한테 많이 보이는 거긴 한데, 이렇게 납이 동그랗게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외관상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저신호에선 관계없는데, 우리 같이 전력전자 쪽에서는 저런 식으로 솔더링하면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작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모양이 생긴 이유는 아까 말한 예열 과정을 너무 짧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팁에다가 납 붙이고 납만 바른 거야, 핀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핀과 이 PCB가 열을 좀 받도록, 특히 핀이 열을 받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뽁뽁 나와야 돼요. 연기가 나오는 동안은 인두 팁을 대고 있어도 돼요. 이게 지금 플럭스가 타가지고 나는 연기거든요. 하고 플럭스는 냄새가 좋진 않겠죠, 우리 신입들한테는. 근데 이거 연기가 몸에 아주 극악으로 해로운 물질은 아니에요. 해로운 건 맞지만 극악으로 해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 안 나게 한다고 막 난리 치는데, 이 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납의 퍼짐성, 그러니까 납이 녹아서 여기 핀에 납이 퍼지는 거는요, 이걸 퍼짐성이라고 말하는데, 이흰 연기가 나오는 동안만 납이 퍼져요. 뭉치지 않고 납이 딱 이렇게 퍼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틈새로 납이 파고들어요. 이 연기가 나오는 동안에만 인두 팁을 대고 있어야 돼요, 항상 PCB는. 얘네들이 구리와 구리 사이에 뭐랄까, 그 간극을 메꿔가지고 열을 더잘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PCB가 타는 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선크림? 약간 PCB 보호대처럼도 동작해가지고, 이게 이 PCB 표면에 그 레지스터 용액이 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눈에 띄는 것들, 작업들은 다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좋은 예시가 또 있네요. 예를 들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지금 이게 눈에 보일진 모르겠는데, 얘가 납이 동그랗게 뭉쳤어요. 그죠? 여기 C12번의 납이. 이게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뭐냐면, 그 인두 팁을 너무 빨리 뗀 거야. 열이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두 팁을 좀더 열을 받게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떼 보이니까 납이 이 PCB나 이핀 사이에 파고들지 못하고, 뭐랄까, 그냥 그 자리에 뭉쳐버린 거예요. 특히나 방열 PCB 솔더링 할때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좀 솔더링 하는 친구들은, 제가 평상시에 그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좀 말을 표현하는데, 이 인두기 온도라든가 이런 납에 조립된 이 모양들을 보고 좀 품질, 우리도 뭐 품질이라고 하면 좀 뭐하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졸업하기 전에, 회사 들어가기 전에 연구실에서 충분히 좀 경험한 다음에 가야 돼요. 얘가 지금 아까 말한 냉납, 똥볼이요, 똥볼. 이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PCB에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간혹 이 부품이 이 PCB 완전 밀착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납에는, 제가 예전에 남용의 자료 영상에도 있는데, 이 납에는요 플럭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열 PCB가 아닌 경우라면 이 인두기랑 이 납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솔더링이 되는데요, 방금 말했다시피 연기가 나는 동안에만 퍼짐성이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림 솔더 같은 거를 요새는 별도 그 제품으로도 많이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이런 고온 보드 솔더링 할 때는
크림 플러스도 좀 쓸쓸한 게 좋아요, 같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고서는 업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보드 많이 만들어봐야 뭐두 장. 평상시면 한 장으로 다 끝나잖아요, 대부분 시제품들이. 하기 때문에 이 내가 정확하게 쓰는 이런 온도 특성이라든가 제품의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제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드가 조립을 맡겨놨더니 이뜬 부품, 뜬 부품도